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인데, 자, 문제풀이 가면은 이제 조금 정리하시면서 이제 좀 어려운 것만, 아마 메모지를 따로 놔두고 이제 좀 어려운 것만 한번, 자, 뭐를 봐야 되겠다. 뭐 교재나 동영상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꼭 어려운 것만, 자, 안 그러면 그냥 아예 놔두고 그냥 어려운 것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우리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총칙. 요 총칙에서는 딱두 개가 나옵니다. 야, 용어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아예 몇년 정해놨습니다. 꼭 A형 같으면 용어가 1번. 자, 2번에 중개 대상물. 뭐 3번에 뭐 등록, 공인중개사. 꼭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첫 번째, 우리 1번에 이제 1절에 보시면 이제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은, 자, 최근에 시험 문제가 아예, 그러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한 2년마다, 3년마다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뭐 요즘에는 거의 한 10년 될 정도로 아예 문제 얼씬도 안 하는데, 재정 목적 세 가지는 꼭 점검을 한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자, 누구의 업무인지, 그거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한번 간단하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뭐잘 되라. 자, 중기업이지, 여기다가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거창하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이바지. 그래서 이제, 그세 개가 꼭 생각나야, 요것도 한 문제까지 분명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꼭 정리를 해 놔야. 그래야 나중에 이제,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바로, 요거 이제 빨리빨리 푸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실패제 이제, 자, 첫 번째, 요번 시간에 재정 목적. 좀 이따 바로 용어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거고요. 법을 그냥 심심해서 만들 거 아니다. 재정 목적. 이래서 이제, 항상 우리 법률 보면 첫 번째 일조가 목적. 두 번째가 용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이 꼭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왜 법을 만들었냐라고 목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재정 목적은 크게 봤을 때세 가지, 꼭 이렇게 용어 여섯 개, 그리고 재정 목적 세 개, 중개대상물 다섯 개. 자, 이런 식으로 꼭 점검 한번 해놓으셔야 나중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정 목적입니다. 자, 누구의 업무냐면은 개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요거 꼭 내보려고 시도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그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공인중개사. 좀 이따 바로 용어 정의할 겁니다. 공인중개사의. 여기서 이제, 자, 공인중개사 업무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업무지 개업 아니다. 그 다음 이제, 업무 등에, 그리고 관한사항.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관한사항을 정하여. 자, 앞에는 요것만 조금 틀릴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틀리게 할 문장은 아예 없을 겁니다. 자, 관한사항을 정하여. 이렇게 이제 정해. 그 다음 이제, 전문성을. 그래서 이제 정말 전문성이 올라갈 겁니다. 전문성을 바로 이제 재고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전문성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첫 번째. 자, 누구의 업무인가? 거기만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자, 두 번째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정말 가장 많이 아마 이제 우리 출제원들도 요거 이제 속일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자, 부동산업인가? 아니면 부동산 중개인가? 그리고 지도가 있었나 없었나? 입니다. 아주 예전에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되고 맨날 이쯤에다 써봤습니다. 부동산 중개. 자, 부동산 중개업을 하나만 입니다. 부동산업 그러면 아주 많다고 있습니다. 막 분양, 임대, 경매. 그다음에 여기에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자, 부동산 중개지. 자, 뭐 건축, 재건축 이런 것들도 말이 안될 겁니다. 중개업 하나만. 자, 부동산 중개업을. 그다음 이제 뭐 건전하게, 뭐 건전하게는 없어도 괜찮을 건데, 자, 건전하게 여기다가 지도 그러면 안 되고요. 뭐요? 육성, 자, 육성입니다. 좀 아주 업되게, 자, 기분 좋게 업되게 그냥 밀어주겠다. 이런 소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부동산업 그러면 안 됩니다. 두세 번 내봤습니다. 자, 부동산업 시험장에서 많이 긴장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X라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딱 시험장에서만 좀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핑계 아닙니다. 자, 그때 막 귀신 쉬었나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말고 오게입니다. 너무 넓어 오게입니다. 중개 하나만 오게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말 지도 육성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도를 이제 또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자, 지도 육성 말고 오게입니다. 뭔 끌고 가냐고 오게입니다. 사람 겁주냐 오게입니다. 여기는 육성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면 확실히 그냥 도와줘라. 한계
라고 해서 지도 빼버리고 육성.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말 아주 거창하다고 했습니다. 국민경제. 이제 저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도 가장 마지막에는 경제. 거기서 떨어져 나간 법이라고 쓰였습니다. 국민경제에. 이렇게 이제 국민경제에 뭐를요? 이바지. 요 뭐 기어 그래도 괜찮을 건데 이바지 함을. 요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제정을 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기어. 뭐 같은 소리일 건데 기어.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아직도 보증설정 있어도 그런 거는 없다 입니다. 여기 이제 국민의 이제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라고 책임져라 뭐 보증설정 뭐 재산권 보호 맞습니다. 근데 요 재산권 보호는 이제 저기 2005년 지금은 그만 15년도 넘어갔네요. 그전에 예전에 잠시 있었습니다. 지금 완전 없어졌어요 여기입니다.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잠깐 있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재정 목적. 여기도 한 60이나 70%는 꼭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1번하고 2번처럼 아마 2번 같은 게 조금 더 시험 문제에 많이 가까운데 한번 간단하게 1번을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1번. 틀린 것은. 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나 먼저 재정 목적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아마 형태도 한번 잘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요건 알겠다 그러면 제끼고. 모르겠으면 헷갈리면은 꼭 메모를 해서 이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공인중개사. 정말 개업 아니죠. 여기다 정말 치사하게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속이려고 하니까 공인중개사 아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다 알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업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이렇게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업무가 뭔지 정하면 전문성이 올라간다. 자, 1번, 2번은 나란히 맞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볼까요? 부동산 거래일서. 근데, 자, 부동산 거래일서가 나오긴 나옵니다.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뭐, 외국인 취득.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그죠? 거래 신고. 그쪽에서 나오지, 여기는 안 나와, 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으니까 헷갈려, 그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했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얘기했냐, 그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 바로 X.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중개업 잘 되라.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 맞았고요. 그다음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해서 답은 3번. 답은 3번이다. 딱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이건 뭐 깊게 볼 것도 없습니다.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아, 대신에 이제 자, 뒤쪽에 이제 우리 2번 뭐 이런 거 이제 별표 한 3개 정도 꺼게 놓으시고요. 재정 목적.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박스에서 어른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입니다. 기억력. 근데 꼭 이런 박스 문제가 나오면은 좀 긴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문제가 어느 과목이든지 한 10개 가깝게 나옵니다. 자, 이런 문제는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쉽고 어렵고 좀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제껴놓고요. 요거 아예 그냥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을 빼앗으려고요. 막 2분, 3분 막 더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틀리면은 아예 큰일 나니까요.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딱 제껴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풀 거예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8페이지 왔고요. 8페이지. 그 다음에 재정 목적. 뭐 여기는 뭐 크게 안 중요하니까 헐레벌떡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재정 목적. 자, 재정 목적 보실까요? 자, 모두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또 기업이라고 안 했죠. 정말 맞네요.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가 뭔지 정해서 전문성 어쩐다고요? 전문성을 끌어올려보겠다. 전문성 제고. 맞았다. 자, 첫 번째 기업번은 맞았다고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요 니은번 이제 조심하셔야 되겠죠. 앞에 봤는데 정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헷갈립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니은번도 맞았다. 그럼 또 2번이 답이냐고. 그러면 틀렸다고. 게임다. 이렇게 이제 살짝 정말 뒤통수 맞으니까요.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맞아도 괜찮습니다. 정신 번쩍 들 겁니다. 자, 니은번 보실까요? 부동산업.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요거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선배님들 얼마나 정말 틀렸을까요? 게임다. 막 재수하고 삼수하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부동산업이 아닌데 부동산업 뭐 또 지도가 어디가 있냐고. 자, 이전에 지도육성이라고 잠시 써봤는데 틀렸다고 입니다. 자, 니은번 완전히 틀렸죠. 부동산업에 지도도 없고 자, 부동산 중개업이고 입니다. 니은번 X 이런 거 들어가면 아예 안 되겠습니다. 저기 2번 3번 완전 틀렸구만 이라고 아예 제껴놔야 됩니다. 나 이미 틀렸고 입니다. 그리고 또 뒤급번 보실까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일서. 무슨 부동산 거래일서 나오면 저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4개 나온대.
그 법률에서 바로 얘기하는 게 거리 질서. 공인중개사법은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중개업 잘 돼라. 아주 팍팍 밀어줄게. 그 소리만 나옵니다. 이렇게 겁주는 소리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확립계입니다. 30일 만에 신고 안 해봐. 500만 원 약 과태료 날려줄게. 막 이럴 겁니다.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디귿본도 완전 X고요. 그 다음 이제 요 1번 보실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바로 신고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이건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니까요. 갑자기 이제 요 1번 정도 오게 되면 내가 지금 뭔 법 보고 있니? 헷갈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안 그래.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도 X. 그러면 하나만 맞았죠. 뭔 맞았대요? 기업법. 요거 기업법만 맞았다. 그러니까 정말 2번 정도는 꼭 별표를 3개 정도 해놓고 이제 그다음에 그 아래 이제 재정 목적 나오죠. 자,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아예 교재 따로 보지 마시고요. 이건 알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 제껴놔야 됩니다. 먼저 우리 박스처럼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개업이 아니다 라고 꼭 기억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동산 잘 되라. 뭐를요? 중개해. 중개 하나만. 중개 하나만 잘 되라. 정말 업되게, 기분 좋게, 지도 육성 그려놓으면 중개업까지 나오고 또 지도 육성 그려놓으면 정말 안 보일 겁니다. 여기는 그냥 육성만. 그 다음에 뭐를 이바지한다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마지막에는 거창하네.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용어는, 여기 이제 9페이지의 용어는 이제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매년. 아예 안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용어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입니다. 용어는 알아라. 그리고 우리 용어 이제 여섯 개가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이 법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를 용어가 뭔지. 그리고 이게 추상적이고 아주 애매하니까요. 용어를 풀어놨으니까 좀 알아. 입니다. 우리가 중개를 모르고 중개업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고. 앞으로 개업할 거잖아.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군지 알아라. 그리고 사장님 밑에 붙어있는 종업원이 둘이 있을 건데 바로 소속하고 중개보조원계입니다. 걔들이 무슨 일에 업무 수행하니 보조하니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6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용어 정의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의 또 이제 거기도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페이지 이제 9페이지 용어. 자, 용어는 좀 아예 별표 3개고요. 요거는 여기 이제 무조건 나오니까 용어 6개. 6개인데 이건 아예 매년 한 문제 꼭 A형은 1번. 1번에 꼭 한 문제가 용어가 바로 나옵니다. 박스 문제가 나오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이제 틀린 것은 옳은 것은 이런 형태인데 이제 아마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용어 옳은 것을 한번 기억인지 니은인지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중개 보실까? 중개. 근데 중개는 이제 3요소다. 맨날 우리 많이 써봤고요. 3요소. 근데 지금도 이제 충분하니까요. 지금도 정리가 많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만 막 드립다 계속 푸시면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와요. 약간이라도 틀리니까. 그리고 약간만 틀리면요. 그대로 이제 정리해 놓으셨다가 약간만 틀리면은 비슷한 내용인데 아예 그냥 찾지를 또 못하십니다. 오히려 고놈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본 것 같은데 세월 다 가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바로 정리가 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라고 또 뭐를 빼먹고 뭘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런 것들을 먼저 알고 있으면 길목을 가보면 정말 딱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보여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나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뭐 제3조는 안 물어볼 거고요.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와야 중개가 성립할 수 있을 거랍니다. 누가 정말 물건을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들고 와야 중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중개대상물 이런 소리 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을 가지고 올 거니까 대하여.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 그다음 이제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가지고 올 건데요. 거래 당사자, 그건 매도 매수인 얘기할 겁니다. 거래 당사자, 그다음에 간에,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사람이 와갖고 뭐라고 할까요? 매매나, 그다음에 교환이나, 그러니까 채권편에 매매 교환 임대차, 요게 이제 나란히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매매가 이제 매도고, 그다음에 매수가 줄어지만 파는 쪽이 매도고, 그러니까 맨날 우리 민법도 갑을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여기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그리고 또 제3자가 결부되면 또 병계입니다. 또 거기다 또 제3자 외에 또 다른 사람 막 정 계속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거래가 이제 여러 사람 이루어지니까 갑을 병정 해갖고 순번대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무 가보면 갑을병을 만나니까 갑을병정 알아라 요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꾸는 거기입니다. 땅하고 땅 아니면 건물 건물 토지 아니면 건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요 바꾸는 것도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겁니다. 둘 다 안 팔려 그러면 둘 다 바꿔. 그러면 그놈 두 개가 다 정리가 됩니다. 중개보수 양타 받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임대하고 임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매도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뭔가? 그리고 임대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뭔가입니다. 왜 올 수 않느냐고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쫓겨나지게입니다. 그리고 건물에 막 비가 새는데 왜 안 고쳐주냐고 임대인도 채무 불이행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차임 월세도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심하면 많이 깎아버립니다. 반 넘게 그냥 깎아서 그다음에 월세 내라. 그리고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이 착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냥 나가지 팔자리냐고 나가지 소송 들어오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권리의무 관계에서 왜 안 하냐고 임대인 왜 자, 뭐 여기서 이제 해줄 의무를 왜 안 하냐고 돈 받아놓고 할 건 왜 안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건물을 쓰고 있으면 월세 따박따박 내야지 까먹는다는 게 말이 되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 번 만에 세 번 만에 지급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금액으로 꼭 따진다라고 요즘에는 쇼문제 자주 나옵니다. 근데 꼭 우리 문제가 이제 이걸 빼먹고 매매간 임대차의 이런 식으로 이제 쓱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어디 가셨냐 그입니다. 어디 뭐 출장 보냈냐 이럴 겁니다. 물건표는 어디 가셨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분량이 더 많으니까요. 요놈 한 10개 나와도 여기 14개 나와요. 문제도 딱 개수를 정해놓고 문제 정말 물건표는 많이 나와요.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밖에 근데 여기는 막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쓰면 이제 아주 몇 줄 지납니다. 법은 아주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옛날에 이제 기타라고 했는데 그 밖에 권리의 그다음에 뭐를요? 득실 변경. 그러니까 우리 법에 또 더 누구는 없고 게임다. 매수는 돈 주고 사 왔잖아요. 매도는 권리 잃어버렸잖아요. 게임다. 다 득실. 그리고 우리 지상권 등에서는 잠시 변경됐다가 자그마치 뭐 경고는 30년이나 되니까 30년 됐다가 다시 소유권자한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탄력성 있다고 합니다. 소유권은 자 왔다가 다시 땡기면 다시 돌아가니까 게임다. 득실 변경에 관한 이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서. 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정말 나왔습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올 거고 그 물건을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가져오고 그다음에 알선. 그러니까 중개가 정말 한마디로 알선입니다. 왔다 갔다 요겁니다. 알선하는 거. 요 알선하는 게 바로 이제 뭐다? 중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선하는 게 바로 중개. 그러면 여기서 우리 3요소가 뭐 등록관청 벌써 나옵니까? 개업할 때 거기서 나올 거고요. 중개 보수가 나옵니까? 아니요. 그건 또 중개업에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입니다. 정말 사무소 없어도 중개되고요. 보수 안 받아도 무상도 있으니까 중개는 얼마든지 중개는 승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안 하고도 정말 등록 안 하고도 중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해도 괜찮다. 이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는 중개가 이제 사실행위라고 했나요? 법률행위라고 했나요? 여기입니다. 왔다 갔다 사실행위입니다. 권리의무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행위인데 근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중개 대상, 중개 대상은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요? 매매하려고 그다음에 뭐 소유권, 지상권 성립하려고 이런 것들은 근데 그 중개 대상이 사실행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매도 매수는 의사표시하자마자 아예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자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보니까 그냥 딱 헛겨갖고 나중에 책임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은 요건 이제 법률행위라는 겁니다. 자 중개 자체가 사실행위지 중개 대상을 사실행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의무 관계니까 잘 알고 있으라고 괜히 나중에 잘못 설명하시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누가 뭐 전문가로서 설명 못하면 저기 변호사 사무실에 보내. 근데 요거 이제 설명할 때 막 잘못 설명해 놓으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녹음에다가 나중에 당신 그랬잖아 소송 가시게 되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일방의 요 일방의 중개도 일방의 중개도 중개 이다 아니다. 요것도 예전에 좀 내봤었고요. 중개 맞죠. 단독 중개도 얼마든지 성립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의 중개도 얼마든지 옆집에서 이제 매도인 꼬으면 되고 매수인 꼬으면 되니까 공동 중개라고 학원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요거는 중개 해당한다라고 하지 중개 아니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중개는 우연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우연한 기회 하는 것은 이렇게 기회 자, 중개업에서 나올 건데 이거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한 번에 그치는 것은 중개업은 아니다 아니다. 우연한 기회니까 그냥 중개라는 겁니다. 그냥 중개다 라고 하는 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자, 중개를 판단할 때 자,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이제 아마 오래 정도 되면은 또 네 번만 합니다. 요건 계속 틀리더니 한 28회 때 맞는 문장 나왔다. 우리 기출문제도 한번 풀어봤다. 기억이 안 나면 아주 안 되고 오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중개는 객관적으로 판단할까요? 주관적으로 판단할까요? 그죠. 여기는 객관적, 뭐, 중개 의뢰인을 뭐, 생각하는, 뭐,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객관적, 객관적. 그러니까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의사는 전혀 안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판사님 그냥 결정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중개인지 아닌지, 객관적인 사정으로만, 이것만 판단하지, 뭐, 주관적. 개업 공인주사의 주관적인 의사 전혀 관련 없다는 겁니다. 종합이라고 해도 아예 안 됩니다. 중개업 가면 종합이 나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공인중개사는 간단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에 대한 이제 뭐 등록을 했다네. 아니면 또 외국법으로 취득해도 공인중개사라네. 꼭 이런 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아니요. 2법. 자, 2법이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외국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으로 오게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있다고요. 공인중개사 2법으로. 그 다음에 뭐를요? 자격을. 그죠. 자격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딱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시험장 가면 막 두 줄, 세 줄 가면 이제 3,000보로 가고 있는 게입니다. 여기는 취득한 자라고 딱 느낌이 온다고 합니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게입니다. 등록하면 개업이요. 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영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뭐 여기 업무 뭐 수행하고 보조하고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조도 아예 안 합니다. 장롱 속에다 매셔놨는데 무슨 업무를 해. 그냥 자격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 우리도 공인중개사 지금 되려고 등록은 나중 일이고 게입니다. 중개도 완전 나중 일이고 장롱 속에다 미셔도 놀 수가 있으니까 공인중개사 되려고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게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3번에 이제 중개업. 자, 중개업은 이제 한 문제가 이제 계속 나왔었다가 최근에는 정말 계속 안 나왔습니다. 딱 25일 때 문제가 정말 괜찮았는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중개업은 자, 먼저 누가 찾아올 거고요.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사람은 여러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되고요. 의뢰. 청약이 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렇게 우려가 없으면 중개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아무도 안 찾아오고 부탁하지도 않고 그러면 중개업 자체가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누가 와갖고 뭐 부탁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출발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중개 보수를 이렇게 보수를 반드시 어쩌라고요? 받고. 보수를 받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보수 받을 것을 약속했다. 약속했다. 그것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또 초과해서 받을 것을 약속만 했대요. 그냥 요구만 했대요. 요거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라고요. 받고 받고 게입니다. 받고 받고니까 손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막 초과 보수를 막 요구를 했습니다. 막 협박했습니다. 중개 보수 많이 안 주면 만수무강 막 지장이 있다고 협박을 막 하고 막 째려보고 옥상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근데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금쟁이도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라고 받으라고 받고 입니다. 받고. 그리고 뭐 중개보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렇게도 시험 문제 최근에 나와봤다는 겁니다. 유무. 무상도 중개업입니까? 아니라고 받으라고 받으라고 제발 좀 받으라고 입니다. 자,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를 자, 중개를 뭘 한다고요? 밥 먹듯이 업으로 딱 이렇게 네 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이 업이 이제 계속 그리고 반복. 그리고 이제 돈, 그랬으니까 이제 유상. 이렇게 유상성, 요 유상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례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중개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이제 먼저 컨설팅의 부수환. 아마 올해도 꼭 나와볼 만합니다. 컨설팅의 부수환. 이렇게 부수환. 그러니까 컨설팅이 한 99% 됩니다. 거기에 부수환.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중개. 그러니까 중개니까 알서. 무슨 매매 같은 거, 전세 같은 거 한 건 정도 확인했다는 겁니다. 네, 요거 딱 1%. 근데 대부분은 다 컨설팅이었다는 겁니다.
아유, 그냥 차지하는 거 보게 되면 요거 99%. 그리고 마지막에 매매 계약서 하나 썼는데 이게 부수한 이제 부수한 중개업. 그리고 밥 먹듯이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했고 보수도 받았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랬을 때 중개업이다 아니다. 그죠? 이다. 근데 요 컨설팅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는 거래한 건 아니고 정보만, 정보가. 저기 뭐 도시적인데 아주 괜찮아요. 딱 이렇게 뭐 신도시 들어선대요. 이런 식으로 컨설팅만 했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안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중개 아닌 거 맞고요. 근데 그게 99%래요. 근데 마지막에는 매매 계약서 쓰기는 썼대요. 요거 딸려서 그입니다. 그래도 우리 판사님 뭐라고 했냐고.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이다라고 해야지 아니다. 새로운 판례 만들어 내라 그래입니다. 이런 것들은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끼누시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아마 좀 더 우리 문제 풀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울 건데요. 바로 이제 환매가 그러니까 환매는 중개가 아니라는 거 맞다고 했습니다. 매매가 순환된대요. 그 매도니 매순이 둘이 나중 5년에 사오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우리 개업공사가 끼어서 환매가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환매가 성립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우리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맞는 문장 묻어갔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매가 성립하도록 알선 이렇게 알선하는 것은 이게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밥 먹듯이 계속하면은 업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죠. 이다. 요거 이다가 맞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실게 환매가 성립하도록 환매가 성립하는 거 그냥 매도 매수니 알아서 할 거니까 이거 중개 아닌 게 맞아요. 근데 환매를 모르니까요. 환매가 성립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데 요게 한마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5년 후에 다시 사올래요 해가지고 환매가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환매가 성립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도 하고 해서 환매가 성립했을 건데 그것도 중개업이냐 아니냐 알선 맞죠. 왔다 갔다 하면서 환매 모르니까 아마 일반인 아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시험 보면서 환매라는 얘기 자체를 들어봤지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또 환매가 뭐더라 라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 어떻게 알 거냐고 아예 모를 거니까 그냥 팔면 끝 했을 건데 5년 후에 다시 사오자 라고 해가지고 환매가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개당 된다 안 된다? 한다. 그럼 이제 요 환매 등기가 어떻게 되는다고 막 부기 등기 되고 하면서 그랬을 겁니다. 뭐 춤출 때만 부기가 아니라 환매권 뭐 이런 것들은 막 부기 등기 나올 겁니다. 또 환매권 이전되면 부기 등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전되고 우리 등기도 많이 봤을 겁니다. 등기법이 나오긴 나와요,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그래서 설명 들어가서 얘기만 잘 성립하게 되면요, 돈 내놔. 라고 이거 매매 보수로 받을 수가 있을 거랍니다. 환매가 매매니까 그게입니다. 소유권이 정말 왔다 갔다 하니까 요거는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에 한답니다. 근데 환매가 성립하는 거 그거 자체는 중개 아닌데 환매가 성립받으러 알선했다 노력이 있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알선 있었다 중개당 한다가 맞다는 겁니다. 이거 다시 나오면 다 쓰러질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뭐 아예 뭐 출전들 그냥 9단 넘어서 10단입니다. 그래서 아예 신의 경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은 어떻게 그냥 가지고 놀까 하기입니다. 아주 우리 점수 그냥 정확하게 저거 70점 맞게 할 거예요. 그럼 다 70점 맞습니다. 그 정도니까요. 아예 그냥 그렇게 심하게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살려는 줄 거니까 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는 정말 많이 독특하고 이럴 거니까 올해는 조금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학원도 막 나가기 막 어렵고 그냥 대구는 아주 그냥 난리가 나버리고 막 학원도 막 문 닫고 난리가 났을 정도니까요. 공부 정말 많이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감안해 주긴 할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활용해서 아마 올해는 잘 활용하시면 합격도 조금 예전보다는 약간 더 수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잘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냥 2차까지 다 할래. 걔 또 1차만 해갖고 내년도에 뭐 2차만 그럼 내년도에 또 죽어납니다. 이러니까 그입니다. 그리고 돈 거의 비싸게 들어갑니다. 원장님 절대 안 좋아요. 그입니다. 합격해갖고 2명, 3명 데려와 아예 그냥 밀어주고 그러면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또 오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입니다.
괜히 그냥 막 선생 탓하고 이제 본인 잘못 아니고 선생이 어쩐다고 해서 내가 다시 왔다고 막 이러고 이제 그러시니까 그냥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개혁 공리 중에서 여기다가 자격을 취득하여 이러면 아예 안 된다고 씁니다. 뭔 자격, 부칙이 있어서 그럽니다. 자격을 취득하여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냥 개업은 사무소 갖고, 사무소 갖고, 중개사무소에,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소가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에, 그럼 근생 얻으라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 1종, 2종 안 따져오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개설 등록을, 뭐 개설은 뭐 빼도 괜찮을 거고요. 개설 등록한 자. 개설 등록 한 자. 근데 자격증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칙이 있어, 그입니다. 개설 등록 한 자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 음식점만 개업하냐? 우리 사무소도 개업해. 그리고 꼭 정말 개업을 마지막으로 꼭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소속만 돼갖고, 자격증도 없이 중개보존 돼갖고, 안 늘어요. 실력이 아예 안 늡니다. 정말 여긴 사장님, 아예 사무소에 사장님 정도 되니까요. 나중에 월세 내면, 못 내면 좀 아주 난리가 나고, 또 손님 오면 어떻게 설명할까? 옆집에서 또 채 가니까, 요거 아주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면서 정말 공부도 엄청 많이 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중개 사무소 가시면요, 뭐, 사장님 그러시면, 나중에 괜히 그냥, 쟤 또 뭔 소리 한대, 이러니까요, 그냥 중개 사무소의 장, 이러니까, 소장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합니다. 소장님. 소장님, 이러니까, 중개 사무소의 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사장님 그러지 말고요, 저 사장님 말고, 소장, 소장, 그럽니다. 자, 그 밑에 뭐 실장이 있고 이제 뭐 이럴 건데 소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장님. 자, 요거 뭐 이제 보통 많이 그럴 거니까 한번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소소. 이 개업한테서 붙어 있다. 소소.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 자, 진짜 요 5번 6번에서 꼭 시험 문제가 거의 집중적으로 나와요. 바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개업 밑에 소속돼 있대라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 요건 이제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소속된 그러니까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 그랬습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 근데 가로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맞는데 바로 법인의 임원. 이제 맨날 우리 시험 문제가 법인의 이렇게 법인의 임원이나 그다음에 사원. 자,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아니면 제외한다. 임원 그죠? 포함한다. 자, 임원이나 사원을 여기는 포함. 정말 이렇게 하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알아요. 라고 포함한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요거 맞는데 제외한다. 이렇게 제외하면은 얘는 그럼 또 누구냐고 아주 그냥 고함 만들고 위함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얘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거기 다 들어있다. 요게 포함한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이제 자,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만 주구장창 물어보던 이제 재미없네 이러니까 이제 자,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 아니다 뭐라고 저 이다가 맞습니다. 저기 포함됐으니까 임원 사원도 소속이다가 맞습니다. 이다 다른 문장 다 빼버리고 여기다 아니다 그러면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기운으셔야 됩니다. 바로 이제 자, 공인중개사로서 그다음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다음에 뭐도 하고요 보조하는 자 보조하는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헷갈렸대요. 보조한다 보조하기도 한다 맞아요.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수행만 하냐고 얘기입니다. 보조도 한다. 자, 보조한다는 소리도 이걸 딱 하나만 떼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맞아요 얘기입니다. 얘가 보조하지 그러면 자, 보조 외에 수행만 하냐고 얘기입니다. 보조도 한다고 얘기입니다. 커피 타고 청소하고 운전도 하고 하지 사장님 모양 빠지게 하겠니 얘기입니다.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중개보정. 그러니까 요 두 사람이 고용인 데려다가 쓰는 사람 옛날에 사용인 그랬습니다. 뭐 사람이 물건이니 해갖고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정.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배우신 분은 아직도 요 두 사람을 사용인 막 이럴 겁니다. 사용인. 자, 사용인, 사람이 무슨 물건이니 어떻게 사용하니 이거입니다. 자, 중개보조.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요 문장 꼭 들어간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가 뭐한 자? 아닌 자.
요 한인자. 근데 요 문자 꼭 빼먹고 시험 문제 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내고요. 중간에다가 이제 뭐 확인 설명 거리기 해서 엉뚱한 소리 많이 합니다. 여기는 안인자로서 안인자로서 이제 여기도 이제 개업 공인주사에 소속되어라고 소속된 문장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안인자로서 소속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개업 공인주사 여기도 이제 소속을 하는데 개업 공인주사에 바로 소속되어. 자, 소속되었는데 이제 조심하실 게 현장 안내. 자, 여기다 정말 많이 속입니다. 안내.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그리고 이제 일반 소무. 커피 타고 쉬면서 여기다 확인 설명 거리기에서 작성이라고 정말 많이 소개받다는 겁니다. 일반 소무 등. 개업공사 업무를 뭐 하는 자? 보조. 자, 보조하는 자. 수행이 들어가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하는 사람이 누구다? 중개 보조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 여섯 개. 아마 이제 내용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서. 그 다음 이제 우리 구페이지에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한 부분들 아예 여기다 이제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중개. 자, 중개들 상물 나왔나? 첫 번째 나왔고. 그리고 그 물건 가지고 온 사람 있나? 거래 당사자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속이니까 매매기관 임대자. 그 옆에 그 밖에. 아, 그냥 밑줄까지 딱 그어놨습니다. 요 놈 그 밖에 곧 있는지 아주 시험장 가서 내가 째려볼 거예요. 그 밖에 권리에 득실 변경 관한 행위를 뭐 하는 거? 알선 하는 거. 정말 개업이 알선할 거니까 사람 둘, 물건 하나. 반드시 있어야 중개는 성립한다.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2번도 정말 많이 나와봤고요. 자, 저당권 설정일 건데, 금전 소비대차에 부수했던 저당권 설정도 중개 아니다 그러면 엉뚱한 소리 나는 겁니다. 자, 중개 해당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개 해당한다. 우리는 땅이나 정말 건물 대상으로 합니다. 저당권 설정이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러더만 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당한다.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속이니까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일방의 정말 의뢰도 중개 해당하고 그리고 4번 정말 중요한 거 나왔네. 자, 중개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그입니다. 앞에 문장 나오면 이상한 소리 한다.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객관적. 그리고 뭐 괜히 이상한 뭐 진정을 생각하는지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게임입니다. 머릿속을 뭐 뚫어 보겠냐고 게임입니다. 뭐 머리를 열어 볼 거요 그럴 겁니다. 진정을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고 할 거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로지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합격한 사람, 등록 액수, 그리고 외국법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리지 뭐라고요? 이 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리고 이 법에는 외국법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입니다. 저 취득한 자 옆에다가 외국법 X라고 꼭 한번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개업 보실까요? 누가 찾아올 거고 돈 받을 거고 밥 먹듯이 할 거고. 나 먼저 의뢰. 정말 청약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어 하라는 승낙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중개계약이 될 건데 일정한 뭐를 받고요? 반드시 받아라 보수. 정말 보수 없이는 중개업이 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올 수는 어떡할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보수를 받아야 중개업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 밥 먹듯이 업으로 보수를 빼먹는지 업을 빼먹는지 조심하세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일본처럼 정말 그리고 거기 주의 보실까요? 컨설팅의 부수에서 중개가 이루어지면은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당한다고. 자, 보기 나름인데 단 1%라도 중개해봐라. 다 중개요. 라고 하겠다는 게 판례라는 겁니다. 근데 저 컨설팅 빙자에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막 기획부동산, 사기치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3학년 3반에 다 교도소 보낼 거예요. 라고 해서 해당한다. 한다가 맞지. 아주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저 컨설팅 회사 사기 기획부동산이 저 절벽도 팔아먹는다는 기획부동산이 아주 난리를 쳐버릴 겁니다. 아주 문란해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사기에 이제 억울하고 그럼 이제 가정도 깨지고 난리가 나고 막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난리가 나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긴 해당한다 한다라고 동그라미 1번 잘 보시고 그리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보수를 받고 밥 먹듯이 안 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아. 그리고 자 3번처럼 이것도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냥 약속만 했고 그 다음에 요구만 했고 근데 받지는 않았고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또 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나와봤다고요.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개업으로 가볼까요? 뭐 갖고 개업할까요? 사무소.
근데 자격증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칙 있다고 부칙입니다 부칙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만 쓰는 부칙 업무적인 시도밖에 안 된다는 억울하면 자격증 따봐라 부칙 있다는 겁니다 기득권 있다 보니까 뺏지를 못합니다 니네 이제 중개하지 말어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엔 자격증도 없었다고요 해방 맞고 나서 신고만 해라 그런 적이 잠시 있었다 게임다 지금은 안 되는데 게임다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일본처럼 자격 취득하여 X 그냥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자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런 거 알아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지 말어 그입니다. 괜히 이런 거 이제 많이 보면 이제 공법이 안 들어오니까 적당하게 제낄 거는 제끼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소속을 한번 알아볼까요? 특히 이제 가로 있는 임원 사원을 포함하냐 제외하냐. 나 먼저 공인중개사인데 중개물을 뭐 하고 수행도 하고 보조도 하고. 강하게가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장등록 하더만 사장님하고 똑같이 실무교육 2년마다 욕하면서 연수교육 받더만 이런 것들이 다 생각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조하는 자 정말 보조도 한다. 수행 빼버리고 소속도 보조한다. 맞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번하고 그 아래에 있는 이다 아니다 정말 조심하실까요? 개업공사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길목은 여기까지 딴 데 보지 말어 게임다. 그럼 수행 못한다 그러면 다 알어 게임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볼까요? 이놈이 이제 더 헷갈립니다. 자, 법인의 임원 사원도 소속 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다. 이다가 맞다는 겁니다. 포함되니까 다 이다고 게임다. 아니다 그러면 얘는 또 누구요 게임다. 그럼 개업이니 중개보조니 그럴 겁니다. 여기는 이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2번처럼 소속도 중개물을 보조한다. 그리고 소속도 사장님처럼 정말 똑같이 실무교육 빡센교육 4일 받고 2년마다 이틀 연수교육 받고 주기적으로 욕하면서 2년 전환하면서 교육받으러 갈 겁니다. 500만 원이나 과태료가 날아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큰 문제가 돼. 연수교육 안 받으면. 그리고 중개보조 보실까요? 보조. 보조밖에 못하는 사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가 반드시 나와라. 왜냐하면 소속도 소속되니까. 입니다. 개업공사한테 소속돼요. 그리고 뭔 일을 하냐고. 우리 법에서는 뼈대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뭔 일을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내. 확인 설명서 써봐봐. 교도소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수갑 채워놓고 마스크 씌워놓고 아무 짓도 못하게 한다고 있습니다. 일반 소무 등. 개업공사 중개업 관련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하는 자. 수행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우리 개업은 양도 대여로 1년이나 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 허접한 교육, 직무교육. 오전에 잠깐 졸면 끝나는 교육,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교육. 바로 윤리밖에 안 배웁니다. 정말 아예 커피 타고 인사만 열심히 하는 거. 허리 숙여 90도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윤리만 배우면 되고 게임다. 뭐 책상만 잘 닦으면 되고 게임다. 정말 아주 중개 보조원 되면 억울해요 게임다. 또 자격증 없다고 매도 매수인도 막 째려보고 게임다. 얘기도 하지 말어. 그냥 너는 운전만 해 게임다. 앞만 보고 가 막 이럽니다. 우리 정말 중개사무소 우리 가면요 중개 보조원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하니까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아래 1번 1번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공인사법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이런 질문은 이미 나와봤고요. 제가 문장을 살짝 바꿔서 내봤습니다. 완전히 그냥 새롭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먼저 1번은 법인의 기업공사님 소속인데 임원 사원으로서 중개물 수회. 사원 맞죠? 사원도 들어갔으니까.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 2다. 2다 맞죠? 그죠? 2다가 맞아요. 1번 맞습니다. 2다 맞아. 약간 변형했을 뿐이지 이다 맞아 포함한다에 들어가니까 이다가 맞았다. 그리고 자 2번 같은 것은 이제 우리 작년도에 나왔던 건데 어떻게 나왔냐고요. 요놈이 이제 그때는 틀린 것을 해갖고 정답이었습니다. 한번 2번 볼까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했던 거래 당사자입니다. 그 무등록 말고요. 의뢰했던 매도 매수인 얘기입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갱에 관하여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아주 애매하게 무슨 저기 형법 문제를 막 내놨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공동정범으로 우리 막 범죄를 같이 하는 사람을 공동정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거 우리 막 출제 범위를 사실 뭐 벗어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뭔 공동정범이 왜 여기 나오냐고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걸 막 내놓고 그게 또 답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아주 환장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가 맞죠, 그입니다. 무슨 범죄를 같이 했냐고, 우리 했는데, 그게 무슨 공동정범이겠냐고.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공동정범, 무리 처벌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 근데 2번, 지금 맞아. 아니다가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자꾸 내고요. 개혁공사는 다른 개혁공인주사의 중개보존 또는 부칙이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개혁공인주사의 바로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그럼 있습니까? 없다. 이중소속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가 맞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조심하실까요? 법정저당권. 그럼 해당한다 그러면 X겠죠. 그리고 점유권의 취득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거 중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법으로 성립하는 거에 바로 법정 조당권 2년분의 차임이 연체됐다. 임차인 소유 건물 있다.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법정 조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법정 조당권 중개니 아니니 그런 것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점유권 나왔습니다. 점유권. 취득은 중개에 해당한다 안다 아니다. 그냥 사실상 지배함은 점유권인데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점유권을 성립시키겠냐고 취득시켜 주겠냐고 게임다. 법률행위가 가능하냐고 게임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아. 요 4번 같은 거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가 맞다. 그다음에 이제 5번 해보실까요?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한 행위는 중개 해당하지 않는데요. 해당한다. 지역권 설정도 해당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료. 특히 우리 지권, 지료는 우리 지역권에서 지료를 합의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의 땅을 지금 빌려줬잖아요. 그냥 빌려줍니까? 땅값은 네. 라고 할 거니까 이런 이제 지료 합의 그리고 등기까지도 해야 성립하니까 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법 배웠잖아. 그리고 실체적인 권리관계는 민법 배워서 저당권이 뭔지 설명해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여기는 중개 해당한다는 겁니다. 하는데 왜 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5번. 그래서 만만치 않게 나왔으니까 1번도 5번이 정답이요. 게임단.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봐야 될 건데 정말 이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이제 제가 이제 문제를 옛날 기출문제 요게 아마 한 18회 정도 나왔을 겁니다. 그때는 맞는 정답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 2번에서 용어정의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실까요? 나머지 질문 그냥 간단합니다. 자 먼저 1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서 매도 매수인이 환매를 모르니까 그 환매가 같은 게 있다고 그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갔을 건데 환매가 있어요. 라고 다시 한번 성립해서 다시 사올 수도 있어요. 5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성립하도록 알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중개이다 아니다. 중개인이가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다가 맞습니다. 이이다. 자, 이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왜 또 답이 없대 해갖고 에라 그냥 모르겠다 3번. 이런 식으로 하다 뭐 길면 정답이라고요. 웃기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괜히 읽다가 그냥 지쳐갖고 쓰러집니다. 자,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1번. 정말 1번 같은 거 다시 한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 3번까지 3번은 별표 3개 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3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옳은 것은 좀 요거 별표 3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중요한 문장 또 괜찮은 문장 여기다가 압축해놨습니다. 이런 문제 정도는 꼭 정말 풀어봐야 됩니다. 옳은 것은 뭘까요? 그러면 어디가 틀린 구석이 있어? 라고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실까요? 여기도 한번 조심할까요? 법정지상권을 양도. 자, 법정지상권 성립은 안 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니까 305조, 366조, 임모 그리고 가등기사 안보 등에 관한 법률, 법정. 법으로 정해진 저당 지상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양도한대요. 양도하는 것은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양도는 된다고 했잖아요. 성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가불이 법정지상권 성립했는데 그 다음에 을 병으로 양도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양도할 때는 반드시 등기하라고 했습니다. 성립할 때는 법률 규정이 있으니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하는데 186조가 적용될 거니까요. 등기에 안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해당한다. 해당한다. 그럼 어떻게 등기를 할 거냐고 설명 들어가면 돈 받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매 보수가 아니니까 임차권 등에 관한 보수.
그 보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은 한 단계 낮아. 그러니까 뭔 보수 받느냐 그런 거 안 물어볼 건데 알고 계시면 더 편할 거고. 그다음에 자 2번 보시니까 반보 계속성이나 요거 맞았다가 틀렸다가 정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영업성이 없이. 그다음에 단 1회다. 건물의 매매계약. 여기다 전세계약 이렇게 내봤었고요. 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1회 잘 바라기입니다. 보수를 받는 경우에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은 그럼 이답니까?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맞죠? 오. 정말 맞았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맞네요. 정말 딱 한 번 어쩌다가 밥 먹듯이가 아니라고 합니다. 중개업이 아니다가 맞지 않아요. 그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중개업이다. 이렇게도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았다. 답은 여기 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외국의 법에 따라서 요즘 최근에 요걸 또 자주 내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자 국제법도 2법이냐 그입니다. 국내법만 2법. 공인중개사로 본다.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취득했다. 그거는 외국법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본다가 아니라 안 본다. 그래야 됩니다. 3번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정말 중요합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에 부수하여. 컨설팅은 중개 아닙니다. 계약은 안 한 거잖아요. 정보 주고 온 게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갖고 참 좋은 물건 나왔네. 부수하여 중개를 근데 업으로 하는 것은 근데 중개업이 아니래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에다 너무 그냥 신경 써갖고 저기 중개를 부수했대. 중개업은 1%래. 그러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그래도 이다라고 판례는 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꼼짝 말아. 교도소 다 보낼 거예요. 고스랍니다. 5번에서는요. 조심하실게. 요즘 이제 앞에는 맞고요. 저 뒤에를 이제 막 뒤통수 칩니다. 앞통수 치니까 뒤통수 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렇게 출발하니까 맞았네. 그럼 큰일 납니다. 끝까지 보라고. 우리말은 뒤에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사한테 소속되어 다 맞아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중개도상물의 현장 안내와 현장 안내까지 맞았습니다. 근데 거래계약서 작성 업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중개보존 거래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작성한다 안 한다? 못한다. 하면은 3년 이하 징역입니다.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수행이니까 그입니다. 뭐 인당 등록을 했냐고 아마 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돼.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일반 소무라고 해야지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작성 다 안 됩니다. 문장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확인 설명도 안 되고 확인 설명서 작성도 안 되고 그건 수행이고 교도소 가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은 양도대오로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2번. 뭐, 이런 문제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영어 아니면 중개 다 여기도 어느 정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4번, 5번. 그리고 또 이제 OX가 이렇게 또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정말 아주 철저하게 저기 정답 해설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래 갖고 이제 합격 못 하시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정말. 자, 이 정도니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정말 완벽하게 내용도 좀 정리해 놨고요. 그다음에 OX까지도 다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이 정도니까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많이 도움 될 겁니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